갑니다. 이러시면 안 돼요. 갑니다. 뭐야, 칸 돌아가는 거야? 아이고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술을 어제 좀 많이 먹어서 사장님이 너무 많이 술을 먹였네요. 제가 요즘 열심히 한다고 사장님께서 칭찬을 해주다 보니까 제가 방황을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, 여러분. 아, 속옷 안 보이네. 해장편. 제가 주로 즐겨 먹는 해장 우동입니다. 바로 어묵 우동입니다. 아, 이제 좀 돌아왔습니다. 사장님한테 좀 혼나고 오니까 정신이 바짝 드네요. 자,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해장에만 유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는 간단한 요리입니다. 그냥 어묵하고 그 18회판의 우동이면 돼요. 자, 그럼 먼저 어묵을 끓일 냄비와 물을 준비합니다. 자, 물의 양은 이게 200ml 컵은 아니에요. 이게 한 350ml 정도 되는 컵인데 한 700? 예, 600ml 적당한 거, 800ml 정도. 800ml 정도 넣고서 어묵을 넣으시는데 전 지금 이거 한 봉지를 다 깐 거예요. 그냥 반만. 이게 막 두 개, 세 개씩 들어있잖아요. 이건 두 개? 이게 1인분 위주로 그냥 이렇게 큰 거 하나, 양껏 이렇게 넣으세요. 보시죠. 뚜껑을 닫아주시고 기다리시면 돼요. 저희 포대가 금방 끓을 거예요. 그러면 물을 끓을 거예요. 장담합니다. 이거 끓을 동안 뭐 할까요? 기다려. 좀 걸린다. 야, 우리 좀 껐다가 쉬었다가 그래. 가만히 꺼자. 잠깐만. 아, 진짜 술이 안 돼. 그래서 일부러 오늘 메뉴 이거 하신 거예요? 아, 나 오늘 해장하려고. 아, 너무 좋았어. 아, 김과장 춤 잘 추던데 막. 물이 끓습니다. 끓 때 물 여시고 비장의 물이 바로 우동이에요. 우동, 싱싱 우동, 싱싱 생생인데 싱싱. 그럴 때는 싱싱 우동. 자, 싱싱 우동을 먼저 건더기스프를. 진짜 야매다 이거는. 정말 이거 요리라고 할 수 없지만 액상 스프도 같이 다 그냥 있는 스프 다 갖다 넣는 거 그냥. 미법 스프는 아까 말했듯이 두 개인데 하나만 넣으세요. 짤 수가 있어. 근데 저는 가끔 두 개 넣어서도 먹어요. 저 원래 워낙 짠 거 좋아해서. 자, 미법 스프를 같이 넣습니다. 이거 같이 쭉 불을 줄이고. 우리 뽀떼가 진짜 이게 열을 그냥 막 바닥 그리네 막. 어? 좋아. 자, 면을 같이 넣습니다. 면을 딱 넣고 청양고추도 먹기 좋게 어느 정도 얼큰하게 넣어주세요. 한번 맛을 살짝 보세요. 맛을 약간 싱거울 수도 있거든요. 근데 100% 안 싱거워요. 입이 요리면 진짜. 한번 맛을 볼게요. 짬은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되니까. 야, 이게 어떻게 이거의 콜라보레이션이야. 아니 진짜. 와, 어느 날 어묵이가 갑자기 어묵탕을 해주셨다. 그럼 쓰레기통이나 이런 데 한번 드셔보세요. 의심할 만합니다. 왜 그러냐면 정말 맛있거든. 이런 야매로 만든 요리하라고 생각 절대 안 들어요. 이거 의심해볼 만합니다. 됐다 이제. 저희 회사 제품, 세라믹 제품 바로 키젤입니다. 색깔 봐요, 예쁘죠? 저희 회사가 컬러가 많은 세계 월드 스타감이죠? 색깔 어마어마하죠? 자, 여기에 저 옮겨 담겠습니다. 이렇게 담습니다. 어우야. 이야, 킹만 비주얼이. 마지막 데코레이션. 왜냐고요? 저 이따 SNS에 올리려고. 얼마나 예쁘다. 얼마나 예쁘다. 여기다 지금 딱! 어우, 기가 막히네. 사진 한번 찍어야 되는데. 예쁘게. 자, 어떻습니까 여러분? 응? 완성입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.
맞다. 야, 속이 다 풀린다. 속이 다 풀려. 속도 풀리고 스트레스도 풀리고. 아우 야 진짜 기가 막힌다. 아우 청양고추 꼽면서요. 청양고추 꼽면 돼. 야, 속이 다 풀리네.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?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막 회식하고 술 많이 드시고 나서 집에서 이렇게 축 처져서 라면만 끓여 드지 마시고 이런 요리 해서 드셔보세요.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자, 뿅! 아, 속 풀린다 진짜. 아.